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하며 강당으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오하요 고사이마스! 인사를 하는 모습이 흡사 웅변 연습이라도 하는 듯 보인다.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아침 조회는 내내 강당이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진행된다. 膝の裏が痛くなるまで。いいですか?ご対応ご唱和、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も正直嫌でした。 やはりさせられる、やらされ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抜けなかったんですね、初めは。でも、やってるうちに、やはりお客様の目っていうのは正直ですから、お客様からね、元気だねとか、あの近畿産業の職員は本当にマナーができてるよとか、毎朝欠かさず、もうこれが始まらないと逆になんかすっきりしない朝になるぐらい、もう皆さんも定着してきましたね。 이런 변화는 7년 전 한국계 CEO가 이 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그의 하루 일과는 화장실 청결 검사로 시작된다. 금융 업무에는 문외 아니었던 그가 부도 직전의 은행을 인수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 친절 서비스뿐이었다. 그래. 화장실은 물론 직원들 자리까지 꼼꼼히 체크를 한다. 은행 직원들에게 이토록 청결을 강조하는 것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他のところにはないものなので、ちょっと最初は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 だいぶ入れておきました。あの都市銀行とかと比べると、まあお客さんに密接しているというか。はい。그런데강압적으로해야됩니다처음에는의식계획을하면은자기들이의식이계획이돼가지고친절한것이우리들한테돌아온다손님들한테존경받는다 성적이 올라가서 좋아진다, 신입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알면은 이제 의식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압적으로 싫어한다 해서 안 하면 언제든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